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최근 라오스의 댐이 붕괴돼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했는데요. 라오스 수해 현장에 긴급 구호 활동을 하고 돌아오신 원불교 본공의 강명권 교무님을 모시고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녀오신 곳이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문지상 혹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세피안 세남노이 그 지역에 그 대형 수륙댐들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이제 댐을 보조하는 보조댐들이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이제 터지면서 그 지역 밑에 지역의 여섯 개 마을을 다 덮어서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네. 또 여러 그 가구라든지 모든 그 건물들이 다 전소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댐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한꺼번에 정말 많은 물이 이렇게 쓸려 내려갔을 것 같은데 그 삽시간에 벌어진 일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 라오스 수해 현장을 처음에 찾아가시는데 그 시간이 3일 걸렸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처음 찾아가시는 것부터 고역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것은 늘뭐 그런 고역이기보다도 여러 뭐 하루 지나든 이틀째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항공편이 좀잘 맞지 않고 또그 라오스 이제 국내에 들어가니까 국내 항공하고 그것도 시간도 잘안 맞았고 또 이제 공항에 내려서 그 현장까지 가려고 보니까 일반 차량으로 못 가고 사륜 구동 차량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뭐직 들어간 입구에부터 다 뻘땅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사륜 구동 차량을 빌려서 가는데도 한 다섯 여섯 시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 도착하는 시간까지가 상당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 라오스가 우기라서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그때 사고 현장에 그때 상황도 보면 그전부터 한 10일간 정도 비가 계속 왔답니다. 그리고 그 댐들이, 보조댐이 흙으로 이렇게 만든 댐이라서 비 양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보통 이렇게 재해 현장을 찾아가시게 될때 아무래도 이 교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고 도로도 파괴된 곳이 많아서 찾아가시는데 고역이 벌써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뭐 필리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고 지역까지는 쉽게 그 근처까지는 갔는데 사고 지역인 그 타클로반 그 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항공기도 다 끊어지고 배도 다 끊어지고 그리고 뭐 육로는 도저히 갈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갈까 고민을 뭐 맨날 외치라고 또 이제 물품을 다 구해서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마침 우리나라 그 수송기가 필리핀에다가 물품을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수송기가 군 수송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대령이신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꼭 이쪽에 좀 들어가서 현장을 좀 보려고 했는데 가능하냐고 했더만 안 그래도 거기 한번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나오라 해서 제가 그때 들어가면서 그때는 그냥 비행기 바닥에 그냥 타고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군용 수송기니까요. 타고 갔다가 올 때는 거기서 나오는 그 피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필리핀의 재해는 어떤 거였나요? 아, 그래도 태풍이, 네, 태풍인데 아주 가장 큰 태풍이라서 그때도 필리핀 사람들이 늘 이렇게 태풍이 오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뭐 별스럽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물이 한 2m, 이 청정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우기기 중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물이 내려오니까 뭐 별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죠. 갑자기 그냥 물살이 굉장히 빨리 오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댐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네. 평상시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부나보다 그러는데 삽시간에 마을을 덮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8월 2일 사남사이 지역에 도착하신 다음에 네. 이 라오스 정부 관계자를 상대하시는 것이 약간 좀 어려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 사남사이 지역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제 거기 주 정부를 찾아갔어요. 주 정부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그리고 피해 현황이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외교부 직원들이 피해 현황은 우리가 잘 모르고 현재 있는 사람들께 물어봐라. 그리고 얼마나 기부를 할 것이냐라고 그것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재민들은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도 그 피해 그런 현황보다도 이제 기부 부분에 군부 사회주의 부분에서 이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서 현장에서 TV 뉴스를 보니까 모든 이렇게 지원 사업들은 군부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사진만 또 그런 모습만 다 나온 거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든 부분을 하려고 그러고 뭐 그 팀들이나 그 팀들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다 이렇게 중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이제 뭐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아, 그 물품은 우리가 정해주는 물품만 주라. 아, 네. 네. 그리고 이재민에게 갈 때도 마찬가지고 가져가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해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재난 그 피해 현장을 가고 싶은데 피해 현장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못 들어가니까 만약에 들어가려면 한국에 있는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외교부를 통해서 이 서류가 다 돼야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들보다 더 큰 메이저 단체들도 전혀 못 들어가고 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팀은 한국 의료 팀들이 네. 이제 마을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갈 때 이제 NGO 팀들이 한 명씩 그 이제 캐시옷이라고 국제 협력 지원 이제 협의인데 네. 그 팀은 한 사람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마을에 들어갈 수 전혀 없고 또 마을에는 못 들어가고 물품도 마찬가지고 뭐 구호 물품의 뭐 품목도 마찬가지고 아, 그거 말고 지금 우리가 보통 재재난 나면 어린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심리적인 그 트라우마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텐트를 쳐서 아이들을 모아서 그렇게 뭐 미술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왜 그런 걸 하려 하냐? 우리가 할 테니까 네, 네. 당신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주라.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통계가 좀 심했습니다. 제가 중국도 사실은 중국 스탄성에 갈 때도 보면 그때 지진 때문에 네네네 갔는데 그 칭다오 교당에 신문을 갖다 주려고 네. 신문을 이제 갖다 주려고 한 40불을 이렇게 가방에 넣었어요. 그런데 검색에 걸렸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에는 이런 그 책들이라든지 네네네. 신문을 돌게 되면 네. 다시 귀국 주식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귀국해라. 그래요? 네. 그런 상황도 사실 있었지만, 그 현장에 가서 재재난 지역, 그 피해 지역에 가서 저희들 보고 하는 거에 대해 지원하는 거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제재는 없었거든요. 제재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제가 가서 보니까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뭐 현장에 갈 수도 없지. 또 뭐 물품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지. 그래서 아 이번 사항은 정말 아 같은 공산 뭐 사회주의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문화가 네. 각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서 발전하기 때문에 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은 일단은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정말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재난 현장에서 네. 뭔가 통제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만 내보이려고 하는 모습은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러니까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정부가 이재민을 먼저 생각하고 이재민에서 어떻게 빨리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무슨 자기를 중심으로 역할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길 때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국가의 문제가 생기듯이 사실은 이런 재해재난 지역에 보면 특히 좀 가난한 지역의 뭐 정부 요인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뭐 국민이나 이런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참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의 예를 조금만 들어보면 우리도 분명 그런 모습을 겪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극복하고 정말 이제는 동포들이 서로를 돕자고 하는 은혜를 저희는 정말 만끽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수해가 발생하건 재난이 발생하건 적어도 우리끼리는 동포운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동포운을 이제 해외에도 이렇게 어려운 곳에 우리가 나눠줘야겠다라는 당위성이 또 거기서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한국의료지원단과 함께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곳에 약품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걸 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통계가 다 심하다 보니까 뭐 이제 큰 뭐 월드비전, 뭐 굿네이버스 이런 쪽에서는 그냥 물품을 막 사서 군청 앞에서 그냥 놓고 그냥 막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줄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의료 한국 그 의료팀인데 가서 보니까 이재민도 있지만 그리고 이재민도 있지만 평생 병원 한번 못 오신 못 가보신 사람들이 와서 진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의료팀 팀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지금 어린이 영양소라든지 임산부 뭐 철분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파스 여러 가지 이런 연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없다. 그래서 혹시 그런 그 물품들을 좀 구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아 그러면 저희가 가능한 빨리 해서 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근데 막상 그 지역인 그 지역에 피해 지역에 가까운 쪽 그 군청 지역에는 약국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나와서 제가 숙소 있는 쪽에 이제 보니까 약국이 하나 있더라고요. 약국에 가서 보니까 약품이 별로 없고 라오스 그 수도 쪽에 있는 그쪽을 통해서 물품을 받을 것이냐. 네, 그러면 항공으로 와야 되는데 그럼 항공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큰 이제 대도시로 나가서 물품을 구해보자 해서 이제 재난지역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거리에 가서 이제 도시에 가서 이제 약국을 다 이렇게 찾았죠. 그런데 그 이제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한 2,600명 분 정도 약품을 이렇게 구해서 전달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었죠. 아까 말씀하신 약품들이 그렇게 크게 대단한 어떤 약품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게 없어서 평상시에는 좀 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약품들이 그게 없어서 정말 곤란한 그런 것을 겪고 있군요. 근데 그것을 또 근처의 약국에서는 수량을 파악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3시간, 4시간씩 나가서 약품을 구해오셨습니다. 사진이 좀 준비됐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라오스 지역의 지도인데요. 라오스가 베트남 옆에 붙어 있고 태국 옆에 캄보디아 바로 위에 있는 곳이군요. 방금 보시는 사고 위치가 지금 아타푸주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고요. 수도가 수도인 비엔티엔이 교래 오른쪽에 왼쪽에 있고요. 이게 이제 사고 현장의 그 지도죠. 사고 댐이 사고 보조 댐이 굉장히 위에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 그 라오스 비행기 타고 보니까 이 라오스에 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댐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댐들 중에서 지금 이제 이것도 사실은 더 이렇게 보강을 하려고 준비를 한 사이에 지금 이 비가 많이 와서 사실 범람하고 무너지면서 사실 이쪽 지역을 했는데 이 수몰 지역은 여기만 있잖아. 사실은 이 상위 쪽에 있는 지역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고 이 밑에 저희가 갔던 이제 반마이라는 지역이 좀 나올 건데
그쪽 지역에는 이제 건물들이 좀 남아 있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위에 빨간 부분이 보이는 곳은 아예 사라져 버렸고, 네네네. 아랫부분 조금 남아 있고. 네. 근데 사고가 난 댐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곳에 가장 하류 쪽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니까요. 정말 자연은 이렇게 한 데 연결돼 있구나. 네, 이게 이제 강 주변에 네.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네. 네. 네, 지도를 한번 봤고요. 실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물이 많이 불어나 있고요. 저희도 이제 네. 메콩강 쪽. 네. 네. 이 위성사진 하나 있는데 이게 수해가 나기 전의 위성사진이고 까맣게 보이는 네. 것이 아마 강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수해가 난 이후에는 전체가 다 물로 이렇게 네. 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현장 사진이네요. 네. 네. 여기는 사원인데 네. 사원에 지금 다 이렇게 이 앞에가 강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U자로 되는데 그 U자로 돌면서 물이 그냥 싹 돌면서 아, 마을을 네. 쫙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앞에 나중에 사진 보시면 쫙 밀린 사진들이 있고 그 물길 지나가는 모습들이 있고 지금 여기는 뭐 불상도 다 불상이 넘어져 네. 있군요. 마을의 사원은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관리하고 있었을 텐데. 예, 큰 사원이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들. 네. 아이고, 차도 네, 차 두 대가 지금. 네, 뭐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네. 이쪽에 보니까 이제 네. 뭐 여기 그 죽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이제 제사 음식 같은 것도 아, 네. 네. 벌써 가족들이 네. 음식을 갖다 놓고요. 이곳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들어가셨어요? 여기는 지금 원래 아까 통계를 심해서 모든 단체들이 다 못 들어갔어요. 네네. 저희들은 그냥 이제 우연히 정말 운이 좋았고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 마지막 날 그래도 한번 가보자 현장까지 가보자 했는데 그냥 무사 통과를 이렇게 돌았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현장의 사진들을 이제 다른 그 구호단체 팀들의 카톡방에다 다 올려주니까 아 어떻게 들어갔냐고 아 우리는 그냥 통계 없이 그냥 들어왔다 네네. 지금 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통계가 돼서 못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저희보다 먼저 온 팀들도 네네. 전혀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들어와서 사진 다 찍고 그 찍은 사진들은 원물교 재난구호대에서 제공합니다 하고 사진을 다 저희가 공개를 시켜줬어요. 네. 네. 이쪽 지역 현장 상황을 알아야 대응이 될 텐데. 네, 저희가 지금 이쪽이 네. 이제 강이라서 네. 이렇게 쭉쭉 가면서 다 이런 지금 이쪽 방향으로 싹 쓸려 내려간 거군요. 네, 네. 네. 아, 저 아타프주 공무원 만나셨던 네네, 그 네네. 말씀. 이제 후원의 부분이 좀 강하고, 네, 저희는 이제 여기는 등록, 이제 등록을 이제 이쪽에 활동을 하려면, 네. 저희는 처음에 이제 아 이거 등록증 만들어준다 해서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등록증을 만들어준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그냥 NGO 그 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증명 그런 것으로 사실 처음 받아보긴 합니다. 네. 네, 여기는 한국 의료팀이 네네. 세운 진료소라고 네네.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기 그 의료팀이 아까 이제 저희가 구호물품도 드리게 됐는데 팀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15일 날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서 할 수 있는 팀이 돌아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원광대학교 팀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네. 15일에는 철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이셨고 네네. 지금 그 활동을 상의하시는 모습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약국에서 약품 네. 구하시는 모습이군요. 네. 여기는 약품을 보니까 뭐 네. 사람들이 와도 그렇게 크게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사실 안에 돌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게 하더라고요. 아, 우리 재난구호팀, 원불교 네. 재난구호팀의 모습이군요. 약품들을 이제 뒤에 같이 전달하고 같이 가신 분이 은혜신교 운동본부의 네. 김효성 교무, 네. 그다음에 삼동 인터내셔널의 김계원 도무, 네. 그리고 이제 저 한국의료팀 팀장이신 거고요. 네, 팀장님이시고. 네. 네. 아까 어린이들의 트라우마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마지막 사진은 제가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만, 네네. 저 동심에 이 마을이 평화롭던 마을이 정말로 한 순간에 이렇게 됐고 아마 네네. 제가 이걸 좀 먼저 여쭤봐야겠는데 네. 다녀오셨으니까 네. 이것을 그냥 다녀온 걸로 끝내실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이 활동을 또 전개할까 이제 계획을 일단 세우시기 위해서 또 한번 그 안에 또 들어가신 거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저희가 라오스 정부가 일단 요청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인지 이제 라오스 정부에다가 지금 라오스에는 라오스 교당이 있어요. 네. 라오스 교당에 화상 김명덕 교무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교무님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오기 첫날에 이제 그 라오스 교당에 가서 교무님하고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교무님께서 어떤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크게 맞춰서 사업 부분을 준비하고 또 라오스 정부에서 나오는 그 지원 정책 방향 이런 부분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고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서 원불교 재난구호팀 아까 말씀해주신 김효성 교우님 그리고 네네네. 김기현 교우님과 함께 팀을 꾸려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사실 원불교의 해외 공공활동을 하시는 단체와 원봉교와 같은 단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연합을 해서 서로 네네. 구호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구성이 되고 또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십니까? 국내에 재재난이 나면 본공예하고 공익복지부 중심으로 다 일들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교단 내에 단체들이 구호지원팀이라든지 의료팀들도 있고 봉사팀도 있고 또 뭐 재정을 후원해 주는 그런 팀들이 있으니까 그걸 전부 합쳐서 원불교 재재난 구호대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이제 2009년에 그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해서 그 시작을 하게 됐고요. 국제 구호 사업들은 사실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뭐 대사관에 그 성금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만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내적인 인적 자원이 안 만들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대사회적인 대국가 뭐 대세계주의로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해서 그때 2006년 인도네시아 지진 때부터 계속 나가서 2006년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하이티 중국 뭐 일본 네팔 필리핀 중국까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난 시에는 가장 이제 빨리 움직인 팀들은 72시간 내에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해본 적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네. 이번에 가장 빨리 했는데도 네. 23일이니까 저희가 30일에 들어갔으니까 네. 8일 뒤에 들어갔잖아요. 아,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일주일에서 저희가 보면 뭐 10일 사이에 이제 들어가서 선발대로 현장을 보고 지원사항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파악해서 이제 도로는 그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는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현장을 가는 쪽. 네, 네.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원불교 재재난 구호대는 앞으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원칙을 잡았었거든요. 아직까지 이렇게 원불교 재재난 구호대 국제 활동할 때는 그래도 좀 다른 이제 팀들이 합류를 하는 경우 있지만 국내는 지금 거의 본공예 중심으로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바뀌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재재난 구호팀들이 구호대가 이제 생기면서 협력하게 되면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쪽에 인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활동에 더 큰 의미를 만들고 효과성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구호팀을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긴급구호지원활동에는 세계본공재단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역할이 세계본공재단에 주어지고 있나요? 원불교 재재난구호대는 이제 긴급구호 현장에 가서 직접 활동을 하면서 또 현황의 그 피해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그게 이제 원불교 재재난구호대의 역할이고요. 근데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세계본공재단 이전에는 은혜식운동본부에서 네. 그 부분을 맡아다가 이제 세계본공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재정이라든지 또 그런 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계본공재단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준비할게. 그래서 이제 세계본공재단은 이제 모금이라든지 또 CMS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활동할 수 있는 본공 활동할 수 있는 재정 부분들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또 이 뭐 킹크쿠뿐만 아니라 세계 분공 사업을 하고 있는 뭐 라오스 현장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또 후원금을 통한 재정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사실 세계분공재단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구호활동도 바쁜데 자금관리도 네. 해야 되고 모금활동에 네. 이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분산될 수밖에 네, 없으니까요. 네. 그것을 세계분공재단이 일괄적으로 네. 일을 하고 또 대외정부 기관의 어떤 사업 연관성도 네. 또 사업 절차도 마무리하고 네. 좀 파일을 키워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불교 본공회 활동을 네.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원불교 본공회 40주년을 이제 보내고 네. 올해도 역시 끊임없이 약자들을 네. 위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본공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되고 있는 활동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쪽방인 쪽방 분들, 쪽방에 사시는 네. 네,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쪽방 방이 요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로 숨이 탁탁탁 막히고 도저히 그래서 이제 잘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길바닥에 그늘진 곳에 나무 그늘 있으면 거기서 누워서 주무시는 경우도 네, 많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시원한 이제 냉수를 이제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서 한 2시간 정도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노숙인 뭐 급식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고시원의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라오스에 있는데 그 고시원에 계신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긴 문자에서. 사장님, 너무 더워서 고민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너무 시원하게 해주고 또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안도의 마음도 생기고, 아이고, 다행이다. 지금 이런 때에는 정말 사랑한 사람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저희 총무님이 너무 아끼세요. 막 고시원 사항을 아시니까 막 아끼는데 저는 그러지 마시고 이분들이 잘 편안하게 있으면 다 우리 덕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냥 가족까지 생각하시고 하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여름에는 그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뭐 지원사업이라든지 다문화 지원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그리고 뭐 교도소 법회 지원, 뭐 군법회 지원, 뭐 본공회가 지금까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워낙 약자 지원사업들 중심으로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는 이제 결식 아동 청소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결식 아동 청소년 이제 그 식료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13개 교구에다가 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싶어도 학원비가 없어서 못 가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이제 결연 이제 장학금으로 해서 전국에 13개 지역에 2명씩에서 3명씩 추천받아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뭐 아시아 음식 문화 알려주기, 뭐 다문화 지원 사업들, 또 이제 종교 사례 중단하고 함께하는 뭐 종교 노숙인 민간 네트워크 사무국을 저희가 하고 네,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 종교 자원봉사 협의회 사무국도 저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동이라든지 뭐 정부와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라든지 또 여성가족부와 해서 우리들 사업들을 이렇게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또 지원을 해서 받아서 또 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본공회 활동은 정부기관 혹은 이 혜택을 받는 모든 분들이 네. 똑소리 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포기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은혜 네. 고시원의 그 노숙인들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 더위가 올해는 거의 뭐 다른 재난은 없는데 더위가 재난인 네, 것 네, 네. 같습니다. 물론 혜택을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힘든 것이겠지만
봉공 활동을 하시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봉공회 네. 회원들이 네. 무엇보다도 또 힘든 올 여름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봉공회 회원들의 열정들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저희 봉공회 회원님들의 활동 호수 보면 저도 출가자이지만 고개가 숙여질 때가 참 많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온몸에 땀이 다 적신 그 상태로서 일을 하시는 모습 보면 아이 저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출가자의 역할을 하시고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그 노숙인 급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엌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땀이 완전히 그렇죠. 다 쩔어버려요. 다 쩔으니까 나중에 이제 집에는 가야 되는데 다 지하철 이렇게 타고 가니까 냄새가 막 난다고 이제 저희가 뭐 페브리즈인가요?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려요. 그러면 다 뿌리고 네. 그렇게 가실 정도로 온몸에 땀을 다 흘리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더위에 사실 그 걷는 자체가 호흡이 가쁠 정도로 아니면 굉장히 더위를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다 넘어서 정말 대종사님의 그 창립 정신 또 그 세상을 구원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렇게 그 마음들이 아니면 사실은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 저희가 오히려 더 출가자 입장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이 숙연해지고 저렇게 또 그분들이 활동을 위해서 사실 원불교의 모습들이 세상으로 나오고 사회로 나오고 국가로 해서 원불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또 원불교의 모습들이 정말 이런 모습이 참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봉공의 봉공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교도님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 그 교화나 또 현장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무아 봉공이니까요. 네.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봉공하시는 우리 봉공회 회원님들의 그 모습이 결국 부처의 모습이 아닐까 그 생각하게 네, 됩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도 느끼고 라오스의 소식 들으면서 뭔가 해야겠구나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걱정하는 우리 교도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라오스에 어떻게 하면 이 참여를 해서 서로 도움을 나눌 수 있고 동포의 은혜에 보응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민들이 계시는 그 수용소 대피소를 가서 보니까 학교 교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 교실에서 넘쳐나니까 그냥 길바닥에 그냥 해서 텐트에서 텐트도 뭐 완전한 텐트도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차마 가까이 가서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모습이 그래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사진 찍고 왔었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갑자기 들여다친 이 수해로 인해서 가족도 잃고 또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아픈 마음보다도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네, 고민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당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그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2차 사업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에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신다면 잘 지원 사업들을 해서 그분들의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 또 우리의 모습들도 이렇게 전해지는 이렇게 해주신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전화 한 통이라도 응원 전화 하셔도 좋은 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네. 많은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봉공이란 말을 대할 때 원불교인으로서 과연 어떤 자세로 봉공이란 말을 하고 또 우리가 활동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오늘 정말 뼈깊게 듣게 됐습니다. 교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도 계실 것 같은데요. 카메라를 네. 보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재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뿜어내는 여러 가지 환경적 오염과 또한 자연 파괴로 인해서 재난의 강도는 갈수록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간다면 아름다운 지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연재해와 인재로 인하여 댐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상자를 낸 라오스 지역 이재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빠른 복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저희 흙바닥에 앉아서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놀이터에서 놀기만 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아끼고 이 세상을 좀 더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난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지역에 이렇게 재난이 나면 이 도움이 사실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저희 쪽은 우리 집만 괜찮고 우리 기관이 괜찮고 우리 교당만 괜찮으면 잘 나서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대종사님은 이 창생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신 만큼 그런 재재난이 있을 때 서로 도우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행동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공회의 활동을 항상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아봉공의 우리 정신으로 봉공활동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연에 해를 끼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어딘가에는 재난으로 터지고 또 재해로 닥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고 그 모습이 인과응보라 하면 저희가 또 받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 그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대종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동참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